네, 오늘장 특징주 가운데 잡아볼 만한 것들은 없는지 또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특징주 코멘트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모니터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지점의 석주영 대리와 함께합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시황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오늘 LED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한가까지 직향해 있는 종목들도 몇몇 눈에 띄고요. 뭐 따라가 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내용은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뭐 가로등이 바뀐다라는 게 유점입니다. 그 테마로 이제 종목이 올라갈 때 이제 가장 센 것이 주도주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보자면 이제 어느 정도는 회사 내용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좀 테마 이게 올라가는 속도도 좀 빠른 종목들을 고르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 ETI라던가 뭐 루멘스 이런 것도 지금 꼬리가, 근데 꼬리가 좀 많이 달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될것 같긴 한데요. 이런 종목, 구모전기, 루멘스, 우리 ETI, 그리고 서울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LED 사업도 지금 뭐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 이런 걸로 지금 포인트를 맞춰지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상일 수도 있지만 삼성전기나 LG노트 같은 이제 대형사들보다는 사실 서울 반도체부터 해서 조금 중소형사로 좀 포커스 맞춰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우량주를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 TI라든가 루멘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좀 쫓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여집니다. 다만 아주 스캘핑을 하신다든가 데이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그렇지만 테마 자체를 쫓아가시기보다는 차트와 수급 그리고 기세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꼬리가 확 많이 달렸는데 또 쫓아가시고 이런 것보다는 좀 돌아가는 추세를 보시면서, 그리고 오늘은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만 평소 거래량이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만 특별히 이제 많이 나온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확인을 하셔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게요. OCI입니다. OCI가 최근에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구나 싶었지만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잔 초반에 낙폭 역시 적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역시 아직은 좀 무리다라는 판단이십니까? 예, 뭐 OCI는 사실 지금 그한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게 사실 올라가는데 저항이 없으면 사실 이상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진 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뭐 1년까지는 안 되지만 한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 고점을 65만 원 찍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중간에 별다른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쭉 빠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6개월, 7개월 정도를 내리빠졌던 종목이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매물들이 쌓여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조정으로서는 좀 괜찮은 조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도 지금 어느 정도 지수가 좀 턱에 차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 그러니까 바닥권 20만 원 깨졌을 때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그 차익을 실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못 올라가니까 또 실망해서 실망 매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좀 수급이 좀 혼합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하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특정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왜냐하면 20만 원 깨졌을 때 이때 올렸던 게 기관이거든요. 특히나 연기금입니다. 그래서 연기금 매수세가 어떻게 유입이 되고 있나. 오늘은 조금 팔고 있는 것 같고 어제도 조금 팔았는데요. 그런 연기금이 가장 키포인트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매매를 하실 때는 그런 연기금의 매수세에 주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장의 또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 시장이 일단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뭐 오늘 장에 한1% 정도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버티고 있는 자동차주 현대기아차 3인방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뭐 이제 역시 또 시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는구나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수급 측면에서 뭐 가장 눈에 띄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장이 좀 어느 정도 피로도가 좀 쌓이면서 이제 수급을 잘 이제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보면 뭐 IT주 올라왔던 게 사실 자동차 현대모비스 한번 수급을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투신에서. 그게 다 어디로 갔냐면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 삼성전자는 지금 수급이 거의 턱에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생긴다면 그 시가총액 비중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비중을 많이 줄였던 기관들이 최근에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자동차 쪽으로 다시 편입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뭐 IT주 대비해서는 지금 가격 부담이 덜한 게 장점이기 때문에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속속 이제 레코드가 발표가 되고 있지만 뭐 사상 최대 실적 계속 그 판매 대수 이런 것들이 계속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뭐 중국 긴축 완화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충분히 아직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장이 빠질 때 이제 올라갔던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또 장을 시장을 주도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대형주들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편입을 좀 시켜놓으셔야 된다. 그래야지 시장을 최소 쫓아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일부 가지고 테마주를 단타를 치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매력적인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삼성중공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일단 주가 자체는 힘을 좀 뺐죠. 나흘 만에 하락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낙폭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견조해요. 따라가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신테크와 M&A가 이제 결렬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기관들 매수에 유입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도 사고 있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요. 결렬이 사실 되었다고 해서 이게 지금 삼성중공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딜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이 회사의 이제 명운을 이제 바꾼다던가 뭐 이런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이렇게 일하는 데 있어서 이게 산업용 보일러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일부 부품에 지나지 않는 그런 회사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좋거나 뭐 나쁘거나 이렇게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M&A가 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 주가가 빠졌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으로 이제 접근을 해 보시면 아마 제가 시장이 좀 많이 더 빠진다. 1900이 뭐 안 깨졌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조금 더 하락을 한다 그러면 5일선이 있는 정도 그리고 조금 더 안 좋게 본다면 한 20일선이 있는 정도까지는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무작정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뭐 어제부터 이제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은 쫓아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투자 주체들이 지금 사실 수급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막 미친듯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이럴 때는 같이 좀 쉬는 것도 투자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막 지금 쫓아가고 뭐 수익을 내시려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쉬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지점의 석지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